손댈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네. 좋아. 이참에 싹 바꿔야겠다. 아니. 뭐하니? 차지 않고? 벌써 예산 짜는 거야? 네. 아이고, 급하기는. 아니, 팍 놔두고 여기서 뭐해? 정수 씨가 불구라고 난리를 쳐서요. 화내서 잠 못 잔다고요. 잘 시간에는 자야지. 첫날부터 너무 무리하지 마라. 응? 예산이라는 게 하룻밤에 세우는 게 아니야. 네.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할 만큼만 해. 응? 오늘은 그냥 가서 자고. 자, 어머니. 왜? 한복집 창고에 재고가 많이 쌓여있던데 그것도 제가 처리할까요? 아, 그거에 몇 년씩 묵은 원단이야. 유행도 지나고 옷감도 상했어. 그러니까 그냥 버리는 거네요? 버리기가 아까우니까 자리만 차지하고 있잖니. 그건 뭐 하게? 그냥 내버려둘 거 제가 처리할게요. 뭐 그렇게 해라. 감사합니다. 예, 미영아. 너무 골치 썩히지 말고 이쯤 해서 자는 게 어떨까? 알았어요. 아휴, 자야지. 아, 하드웨어 가운. 그것도 새로 해야겠다. 그럴 줄 알았어. 잠 못 잘 거라고 그랬지? 아휴, 뭐가? 미영이 말이야. 예산 짜느라고 쩔쩔매잖아. 창고까지 들쑤셔봐야 힘만 들지. 그래도 의욕은 있어? 아, 그럼 좀 도와주지 그랬어. 도와주긴 뭘 도와줘. 도와줄 거면 내가 왜 맡겨? 잔소리나 하지 마. 나 아무 말 안 했어. 좀 쉬어가면서 해라. 그것도 잔소리야? 고생 좀 해봐야 지가 그동안 얼마나 편하게 살았는지 알아. 아유, 잠이나 자. 정수씨! 정수씨! 일어나봐! 왜? 좋은 생각이 났단 말이야. 빨리! 생각은 내려라, 어?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마구 쏟아지는데 그게 마음대로 돼? 도대체 무슨 생각? 말해봐. 내일부터 나하고 막노동할 생각하라고. 막노동? 몸으로 때우는 거. 알았지? 그럼 또 자. 아, 자는 사람 깨워놓고 그게 다야? 응, 빨리 자. 아, 자기가 살림 맡으면 좀 편해지는 줄 알았더니 이게 뭐냐? 어허, 편한 거 너무 밝히지 마. 어떻게 엄마보다 콕 한 수 더 뜨지? 잘 자. 아, 부끄러워.